경쟁에서 더 단련되고 더 강한 후보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 후보, 특히 문재인의 대리인이 당대표가 되면, 그래서 경선 결과가 뻔한 결과가 된다면 경선 참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줄어들고 흥행에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강한 후보를 만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전국에는 대선 승리가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과연 누가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문심의 막점만을 바라는 당대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경선을 시작도 하기 전에 문심의 수호천사를 자처하는 당대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저 이정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온 비주류 독립후보 바로 이정구만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치열하게 역동적인 경선을 만들어서 강한 후보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전당대회 끝나면 승자가 주류되고 패자가 비주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종글 후보님 오늘 밤부터 푹 주무십시오. 우리 모두 승자가 되는 주류가 되게 하겠습니다.